이렇게 접어서 세워놓고 근데 마이크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숨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한 2m 정도 거리 같은데, 2m 정도 거리에서 지금 숨은 나중에 촬영본을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쓰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자연의 소리에 묻히고, 저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음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마이크를 일단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챙겨 놨는데 마이크 작정하고 찍는 개념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세팅하기 좀 번거롭고 위험한 지역에서 또 그런 세팅하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잘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제 목이 아픕니다. 요 촬영 같은 조금만 하더라도 목이 아픈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제 목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 갑자기면 영상의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담 못하지만 최대한 기억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G플립 6가 수음이 굉장히 잘 되고 목소리가 크게 잘 담긴다 그러면 앞으로 요걸 메인으로 제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체크해보고. 어쨌든 마이크는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와, 지금 진짜 큰 화면에 이렇게 셀카 찍는 이 기능은 G플립 4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지금 벌레, 모기니까 모기랑 벌 너무 많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체력 관리, 그다음 중간중간 대응하시는 그런 어떤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참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발 홍수에서도 계곡 범람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지만, 이 자연 자체, 지금 계절상의 특징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잘 챙겨야 됩니다. 장비 잘 챙겨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잘 겁니다. 캠핑장이고요. 겔라서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에서 위험하게 자다가는 산사태라든가 여러가지 악천으로 인한 사고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려와서 안전한 야영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숲속이든 아니면 바깥에 어떤 공터든 캠핑장이든 여름과 가을에는 꼭 버그넷, 그러니까 모기장을 동반한 기본적인 쉘터 형태를 갖춰줘야만이 모기, 벌, 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받고 훈련을 왜 합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전에 벌에 써 있었죠. 쉘터 구성하다가 또 밤에는 말벌까지 찾아오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비상 상황을 대비한 버그넷 형태의 그 비비 쉘터가 없었다면, 비비 색이 없었다면 아마 자다가 저도 모르게 벌에 쏘였거나 아니면 뱀에 물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실제 또 모기 엄청나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뇌염 모기가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되는 위험은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한 게 중요합니다. 막 맨몸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것이 멋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스스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생깁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없이 난 야생에서 뭐 살아남겠다, 뭐 야영하겠다, 그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비는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피해가 안 됩니다. 특히 119 구조대원들, 이 덥고 힘든 날씨에 다른 더 많은 어떤 그 구조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런 자만심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섞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배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잘 챙겨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맨몸으로는 야생에서 쉘터 만들고 불 피워내고 뭐 사냥하고 물 정수해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장비를 계속 잘 챙기는 거 보여주는 이유 뭡니까? 전문가의 수준이 되더라도 자연은 방심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어설프게 만용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아무리 본인 스스로 경험이 많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많이 겪다 보니 뭡니까? 여러분한테도 더더욱이 안전장비는 미리 잘 챙겨 다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사전에 잘 챙겨 다니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갑작스럽게 이런 악천후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갑자기 돌발병처럼 생기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현대적 생존은 사전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잘 챙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또 재난 대비용 생존 변화 꾸리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잘 꾸려놓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존 장비고 또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오늘 수반에서 자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챙겨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모기장 텐트를 잘 챙겨 다닙니다. 근데 또 모기장 텐트를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성비 텐트 중에 버그넷 즉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분리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플라이를 빼놓고 그 이너 텐트만 챙겨 다니면 여름용으로 아주 좋아요. 버그넷 대신 설치도 되게 쉽고 빠르고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연결을. 아 이게 되게 번거롭단 말이지 이게. 마이크 연결합시다. 이 두 개면 여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잠자리를 쉽고 빠르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타프 쉘터 구성해서 나쁘지 않지만 여름에 이 벌레나 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편안한 잠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런 버그넷 또는 이너 텐트를 쓰면 됩니다. 자, 그중에 제가 가성비 추천드리는 사계절 텐트 ODC 마크 1에 플라이를 제거한 이너 텐트 그 다음 그라운드 시트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잠자리를 이제 구축을 한다 텐트 설치 50%는 끝납니다. 그냥 폴드만 연결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쉘터 구성이 됩니다. 그 ODC 마크1의 장점이 가격도 저렴하지만 악천후에도 강하고 지금처럼 미리 플라이라든가 아니면 이너 그 그라운드 시트 연결해놓고 바로 이 폴드만 연결해도 자립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 2인용의 어떤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에 실내 공간이 혼자 쓰기에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엑스폴 방식으로 여기에 슬립에 그냥 꽂아주면 바로 자립이 그러면 결로도 정말 적습니다. 결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설치 끝났죠. 이렇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외부에 기본적인 위협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 녀석의 좀 단점은 이게 여기 부분만 모기장이 돼 있어서 좀 덥긴 해요. 근데 그만큼 삼계절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기성은 메쉬 부분이 좀 적어서 조금 더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뒷부분 여기랑 이 부분만 열어주면 그래도 나름 시원하게 잘 수 있습니다. 끝났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준비는 하고 여름이나 가을은 숲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잠자리를 가져야지 그럼 위에 곤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뱀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제가 그 뱀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참 예전에 강원도 지역에 막 이게 훈련할 때 그 백반 있죠. 백반 뿌렸는데 소용없었어요. 백반 뚫고 텐트 측면을 타고 막 올라오는 그걸
지금 체험을 했단 말이죠. 백반은 실제 효과가 없더라. 아예 배 깔고 돌아다니는데, 뱀이. 그래서 애초 이런, 야영 장비 중에 벌레나 뱀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너 텐트 또는 별도의 버그넷 그런 걸 쓰기만 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또 보호받습니다. 야외에서 잠을 잘 때 남들 안전하게 잠자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충전이 됩니다. 체력을 아낄 수 있고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설사 벌이라든가 뭐 아니면 뱀으로부터 위협을 막아주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예 그런 어떤 생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기만 있어도 미칩니다. 잠을 못 자요. 제가 정글에서 모기 때문에 진짜 미치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예전에 무인도를 많이 다녔을 때 와 모기 때문에 잠 한숨을 못 잡니다. 새벽 동안 계속 돌아다녀요. 모기 피하느라. 그러니까 그 다음 일어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활동 자체 그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체력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럴 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원인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이런 버그넷 형태의 이너 텐트 또는 별도의 모기장만 있는 모기장 텐트들이 기존 여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야영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뭐 나무로 자연 재료로 쉘터를 만든다 또는 뭐 타프로 쉘터를 만든다 기술을 알아두더라도 여름과 가을에는 이런 벌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걸 반드시 챙겨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힘들어요. 스스로 생존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경험을 한 번 해보면 좋지만 그 경험을 하다가 자칫하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정도 이거 얼마나 합니다. 이거 텐트 풀세트 해봐야 11만원 정도 해요. 뭐 이너 텐트만 따로 팔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사둘만 합니다. 재난 대비용 생존 배낭에 들어갈 텐트로도 적합하고 여러분들이 백패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혼자 여행 다닐 때 사용하는 사계절 악천후까지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 텐트로 충분히 ODC 마크1은 제가 여러 이전 버전과 지금 버전 이건 좀 새로 나온 버전이긴 하지만 이전 버전도 정말 좋아요. 새로 나온 버전도 이전 버전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검증됐어요. 가격 부담도 크게 많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10만원 초반이니까 고민하신 분은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사계절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여름처럼 버그넷을 이거 숲에다 그냥 치는 순간 하루 편하게 자는 겁니다. 비가 오면 위에다가 이제 뭐 타프를 치거나 판초를 펼치면 되는 거고 또 이너 텐트를 플라이를 따로 챙겼다면 플라이를 설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정말 훌륭한 쉘터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재료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하려는 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거기에 포커스 생존이라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 두지 마세요. 생존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잘 갖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거를 자연 재료를 이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시범해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야영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장비는 가지고 내 스스로 지켜내서 다른 사람의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최소의 장비를 갖춰놓고 여러분들이 생존 훈련이든 아니면 야외 활동에 기본 이런 비박이라든가 야영 같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끝났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자면 지금 여기에 많은 모기, 벌, 수반이라면 벌과 뱀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그 다음 취침의 질을 높이죠. 그럼 다음날 체력이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잠 잘 못 자면 정말 힘들어요. 에너지 고갈이 정말 심합니다. 체력을 아끼고 수분을 아끼는 역할이 된 거죠. 쉘터만 잘 구성돼도 물을 아낄 수 있고 식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훈련. 근데 요즘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일찍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직 들깨가 요즘 안 보이네. 이상하게 들깨 쓰려고 챙겨 다니는데 들깨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쓰면 제가 한번 소감을 얘기 드릴게요. 저번에 비가 엄청 오는 맨바닥에 잤더니 이렇게 이물질이 엄청 보자. 여름 비춰줍시다. 허리가 안 좋아서 매트가 없으면 잠을 자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가성비 매트, 반고의 트랙, 뭐 3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트리, 트랙 3입니다. 이건 진짜 무릎 정도 쇼트 모델. 여기 기본 발포 매트 있으니까 숏 모델 써도 돼요. 이게 3만원, 4만원 밖에 안 합니다. 자충 매트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풀어 넣어줍니다. 그냥. 여러분 자연은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뭐 야생에 잘 자고 잘 버텼다도 그건 운이 좋았어요. 그래. 그때 제가 만약에 실수로 뱀이나 벌레에 물렸거나 특히 말벌에 쏘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제가 말벌에 쏘였어요. 다행히 저는 아나필락시스라는 그 알레르기 반응은 진짜 일반인들보다 덜한 편입니다. 어떤 분은 되게 민감하게 그 벌독에 반응할 수 있어요. 예전에 여기 팔에 여기 쏘였거든요.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람같이 달려나왔습니다. 왜냐면 그건 정찰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주변에 분명히 벌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딱 쏘이고 나니 얼마나 아픈지 혹시 이제 머리랑 이게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 팔뚝이. 그래서 여기에 제가 두건을 풀어가지고 그 위쪽에 손가락 네 마디 위에 여기를 묶었어요. 겨드랑이로 해가지고 여기를 묶었습니다. 피가 안 통하게 독이 혹시나 빠르게 내려갈까봐 묶었어요. 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진짜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순식간에 그 부분이 노랗게 골마버립니다. 독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딱 이게 예, 이 순환이 안 되게끔 딱 묶어버리니까 이 독이 여기 고여가지고 이 살을 말 그대로 썩게 만드네요. 골마버려. 순간적으로 진짜 요만한 어떤 노란 고름덩어리 되고 여기가. 아, 말벌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 잘 타면 진짜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아. 좋으니까. 여기 메시의 면적이 좀 적은 편이에요. 지금 그 오디시 마크1이. 그래서 오히려 사계절 겨울에 쓰기도 괜찮은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여름에는 조금 덥긴 합니다. 그래도 벌레에 시달리고, 그런 벌이라든가 뱀에, 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내구성을 가졌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은 충분히 그런 더위는, 예,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 다음, 산 숲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려왔지만 높은 고도 있는 곳에 가면 밤에 추워요. 그러면 메시만 있는 것은, 예, 말 그대로 온도가 확 떨어진 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게 조금 여름에 덥긴 하지만 나머지 계절을 고려했을 때는 보온성이, 예, 확실히 예, 좋은 편입니다. 사기를 쓰기 참 좋은 구조가 돼 있어요. 빨리 보냇만 이렇게 치더라도 앞쪽과 뒤쪽 일부 그걸로 방을 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 스웨그맨 로우를 대체한다? 대체라기보다는 고고의 어떤 대항마도 그렇다. 용으로 개발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용된 건 프리마 로프트가 썼어요. 이게 양산된다면 프리마 로프트가 쓰여질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합성 섬유를 쓸지 모르겠지만 샘플 상태에서는 이건 프리마 로프트가 사용되고 뒤집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주황색 혹은 라이너를 지금 대놨어 안쪽에 뒤집어 입을 수 있습니다. 조난 상황에서 이걸 뒤집어 있으면 더 시인성이 좋겠죠. 그리고 판초우유와 결합도 되고 또 담요를 쓸 수 있고 침낭을 쓸 수 있고 거의 스웨그맨 롤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제가 글쎄요 어느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올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거의 최종본이기 때문에 예. 거의 저 상태로 저 기능대로 그냥 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이거 하나도 안 보고 각을 하나도 안 보고 제가. 제가 찍는 게 좀 귀찮았다 보니까 이 각도라든가 구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찍다 보니까 좀 정보 전달에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 마이크를 쓰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소리에 묻히고 바람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를 샀는데 이것도 마이크 샀는데 자꾸 꽂고 빼고 막 이동할 때 또 꽂고 하기 되게 번거로워서 안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안정된 장소에서는 딱 쓰는 마이크를 쓰는 거는 괜찮은데 숲 저런데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세팅하고 하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스크린 있는 그대로 빨리빨리 예, 그때 느낌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 현장감의 생각, 현장의 어떤 느낌을 그냥 기록에 남기기 위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도 마이크를 이제 샀으니까 작년에 샀는데 거의 쓴 적이 많지 않죠.
아니, 최대한 쓰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에 막 묻혀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다음 저도 이 녹음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항상 그 불안감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 이 녹화할 때 제가 한 1.5배 더 빨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 배터리에 대한 부분, 상황이 빨리 변한 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서, 예, 굉장히 빨리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더라고. 소리가 또 잘 안 들리고 녹음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니, 최대한 제가 마이크를 이제 많이 쓰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갖춰야 돼요. 최소한 응급처치 키스는 갖춰야 됩니다. 체온 유지와 관련된 물품들 최소한 갖춰야 돼요. 음박 담요든 아니면 뭐 응급처치 키 안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몸 안에다가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챙겨 놓는데, 뭐 이런 뭐 파이스트리들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글 탐험하다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추락하면서 가방을 놓쳤다고 해야 되나, 메인 게 떨어지면서 풀려버려요. 그때 몸 안에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주요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그때 중요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 그런 곳을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도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몸 가까이 챙겨 다닌 거지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배낭들, 가방 안에 필수용품들, 안전장비들 기본적으로 잘 챙겨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아, 사고 나고 한참의 얘기긴 하지만, 그 정글에 막 구멍이 뻥뻥 뚫린 석회암 중심의 그 암석들, 그런 집안들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저기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뾰족뾰족하고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고, 정말 위험한 어떤 지형이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정글 그렇게 뚫고 가다가 거기 그 구멍이 뚫린 절벽들을 뭐가 덮였었냐면, 그 넝쿨들, 풀들, 그 정글의 그 무성한 잎들이 다 덮어버려서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절벽이고 또 그 앞에 또 새로운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죠, 중간이. 근데 여기에다 풀로 덮여버린 거예요. 못 모르게 헤쳐가다가, 왜냐면 이게 앞에 헤치기도 바쁘다, 힘들단 말이죠. 앞에 있는 이 덩굴도 해치기 바쁜데, 땅을 보기는 여력이 없어. 땅이 보이지도 않고 다 풀로 이렇게 넝쿨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뱀도 많아요. 어쨌거나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치고 가다가 그 절벽과 절벽 사이죠, 밖에서 보면 그냥 평지 풀숲이고, 거기를 잘못 뛰어서 빠진 거예요. 툭 떨어졌어요. 그거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그 지형, 그런 지형에서. 근데 운 좋게 그 줄기들이 정말 질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다가 그것이 두수수 몸에 걸리면서 이 밧줄이 돼준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뒤로 막 틀리면서 이 배고 있던 배낭은 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넝쿨 다시 이 유격할 때 그 넝쿨 올라오듯이 그렇게 막 이 격자가 돼요. 그 넝쿨들 자체가. 그걸 이제 잡고 올라와서, 다시 올라와서, 예. 그러니까 이미 무릎 부분 이미 다쳐서 상당히 큰 부상이 왔었고, 긁혀있고 피가 나고, 이미 배낭은 제가 떨어져 있고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때 제가 이런 바지가 아닌 일반 건빵 바지라고 했는데 다리를 못 피겠는 거야. 이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한 겁니다. 다리를 필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꺼내려 보니까 이미 여기 일부는 막 흘러져 내려서 없는 거야, 내가 원하던 물건. 그다음 응급처치 킷이나 필요한 기본 불 피우거나 아니면 뭐 진통제나 기본 약품들은 배낭에 있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절뚝절뚝 하면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왔던 길을 찾아보니까, 와, 그게 배낭이 떨어져 굴러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서 그 이 능선 아래쪽 부분에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 그 찾아서 응급처치 붕대, 그때 뭐 대단한 응급처치도 안 갖고 있었죠. 왜냐면 만용이 있었단 말이죠. 자만을 했단 말이죠. 나는 많이 그래도 정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나는 기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방심했었는데, 몸에는 안 갖고 다녔었는데, 그런 어떤 사고를 딱 겪고 난 후에, 예, 그 물품들로 응급처치 보니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붕대밖에 없고 바세린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거라도 응급처치를 이제 하고 내려왔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뭡니까? 더 그런 상황을
안 겪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훈련의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고사라든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전과 같이 행동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교육의 의미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만용에 찌들어가지고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인데. 다음에 또 그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그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본인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다시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성장한 그 결과로 아무것도 더 준비하지 않고 더 방심하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사고에 또 노출해서 결국 안 좋은 결과를 이어집니다. 경험했고 느꼈고 여러분이 배웠으면 바뀌어야 돼요. 더 준비해야 됩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이 노출되더라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생존의 기술입니다. 현대의 생존의 기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리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사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상황에 겪더라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최소의 피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서바이벌입니다.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을 막 추구한다? 아무것도 없이 야생에 생존한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통해서 이미 겪어서 지금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런 위험을 막아가고 있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긴 하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는 물론 그런 원초적인 생존의 기술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교육의 힘은 그런 과거의 실수라든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야죠. 10년 전에 맨몸을 다녔다? 지금도 맨몸을 다닌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육이 하나도 안 된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전에 그렇게 다녔으면, 그렇게 많이 활동했으면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사고 위험이라든가 자연의 무서움을 느꼈을 텐데 지금도 그렇게 다닌다?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계속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원시적인 어떤 신석기, 구석기 기술 중심의 생존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에 많이 열광하는데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현대 내 생존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경험과 그다음 그 훈련 정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잘못해서 빠지면 사고 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장비들 잘 챙겨다, 적절한 안전 장비들 잘 챙겨 다느라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겪다 보니까 급류에 제가 쓸려가는 격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생존이고 제가 가르쳐 줄 방향이기도 해요. 생존의 방향이 원시로 돌아가서 원시의 기술을 익히도록 강요하는 게 생존 전문가로서 교육하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현대에서 예상되는 사고와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고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장비들 그다음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장비적인 어떤 발달들을 지금 현재 적용하는 방법 또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찰하고 실험해보고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또 좋은 곳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현대의 생존이고 제가 가르치는 방향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뭐 칼 한 장만 들고 생존하는 그런 무모함을 가르치는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칼 한 장을 이용 갖고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집 짓고 불 피우고 물 구하고 뭐 식량 지금 뭐 이 계절에는 뭐 기껏 먹을 거 해봐야 뭐 얼음이라든가 뭐 달래나 뭐가 있겠나 가을이 아직 안 돼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름이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더덕 정도? 그 정도 되겠네. 약초 말고 어 정도. 칼로리도 공급되고 에너지를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구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 현대인의 생존 방향이냐? 아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술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적절하게 평상시에 현대화된 장비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대화되었고 가성비가 좋고 또는 검증된 너무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건 검증된 걸 사야 돼요. 검증된 것 중에 가성비가 좋은 게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다니는 습관을 가진 것이 그게 진짜 현대인의 훌륭한 생존 기술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하는 거 그거는 자칫하면
만용이에요, 만용. 경험이 많아지면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자연의 여분들이 들어갈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 숲에서 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쳤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숲이나 여기나 자연에 그냥 노출된 상태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즐겨야 될 대상이자 그 다음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적용해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의미 있는 장비고 생존 기술입니다. 자, 쉘터 끝. 아주 쉽고 빠르게 제가 지금 소치했죠. 그럼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혜택을, 이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연은 제로만 쓴다? 절대 이 정도의 효과 못 가집니다. 완벽하게 벌레로부터 커버 안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제대로 된 방수 효과를 가질 정도의 한 명이 들어가서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반 걸려요. 숙련된 사람도 자연적으로 항상 옆에 대기한 게 아니라 다 구해서 오다 오고 주변 거 끌고 모으더라도 제대로 된 방수 방풍을 가진 쉘터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빨리 만든다? 그럼 30분인데 30분으로 만들었을 때는 정말 좀 아주 기본적인 쉘터밖에 안 됩니다. 악천후가 몰아쳤을 때는 커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1시간 반에 만들어야 될 쉘터를 기본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구할 수 있는 이런 현대 기술적인 장비를 선택하면 그냥 뭐 한 2분 내에 끝나잖아요. 그죠? 2분 내에 끝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생존 배낭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장비들의 특성이에요. 쉽고 빠르게 빨리 그 상황을 대응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실전성 있는 장비들, 그중에 검증되고 가성비가 좋은 장비들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빠지는 부분 없이 챙겨놓게 되면 이게 그대로 재난 상황으로 간다면 그게 생존 배낭의 물품이 되는 거고, 그 꾸린 배낭 자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72시간 생존 배낭, 버그아웃배. 뭐 제가 또 여러분한테 이미 한번 공개했던 뭐 다이아드 생존 배낭, 뭐 어떻게 불리든 관계없어요. 내 가족을 어떤 상황에서 지켜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건 생존 배낭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얼마나 무겁냐, 부피가 얼마나 크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거는 생존 배낭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캠핑 다니면서 야영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 쓰다 보면 최적화가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계속 해봐야 됩니다. 난 생존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잘 꾸려서 그걸 계속 야외에서 공터에서 반복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생존 훈련입니다. 현대인의 생존 훈련은 바로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둬야 돼요. 파이어스틸 주더라도 여러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놓고 파이어스틸 교육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뭐 정글의 법칙이나 뭐 프로그램에서 보긴 봤어. 그런데 본인이 실제 해보면 이걸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불꽃만 튀기고 있습니다. 부스킷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요. 터보, 방수터보 라이터를 더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방수터보 라이터가, 저도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죠? 멀쩡하게 잘 작동된 게 어느 순간 가면 작동이 안 돼요. 왜? 기계이기 때문에 결함이 생길 수 있고,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내가 알지 못한 습기에 의해서 내부 부속이 녹슬거나 기능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틈 사이로 가스 계속적으로 조금씩 했다거나, 진짜 막상 써야 될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비해서 파이스틸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놓고 써보지 않고 적응해보지 않고 야생에서 이런 자연재료를 통해서 조합해서 불 펴보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 그냥 철막대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존 기술과 잘못된 생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원시적인 생존 기술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생존 배낭 중심으로 내 가족과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장비들을 잘 찾아내고 그걸 조합시키고 그걸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과 비슷한 곳에서 훈련을 해본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생존 훈련이고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숙달됐다 그러면 야생의 생존 기술들도 한번 익혀본 건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의 생존 기술과 훈련의 근간은 그런 우리가 인류가 야생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시행착오들과 지식들이 분명히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건 아주 좋아요. 생존의 원칙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과 함께 또 배우고 또 그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또 훈련한다 그러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일상과 현재 생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고 재난 대응법과 기술 장비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습득을 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